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와이어샤크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요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인 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툴바, 뭐 필터 툴바, 스테투스 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쪽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체크해 보고 하시면은 이게 어떤 바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인 툴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 그 패킷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의 스타트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좀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픈 캡처 파일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캡처했던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예,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현재 요 클로즈, 요것을 패킷 분석하고 있는 파일을 클로즈 시키는 것이죠.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 클로즈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리로드 시키는 겁니다. 뭔가 분석을 하다가 혹시나 뭔가 처음부터 분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분석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패킷을 그랬을 때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얘를 캡처 그 파일을 리로드 시켜가지고 다시 원상을 복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nd입니다. 여기서부터 좀더더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find 캡처 같은 경우는 Ctrl F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find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하고 hex value,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특정 정규화 표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필터, 여기 있는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스트링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뭐 FTP 같은 거 하면은 요 패킷 정보, 이 안에서 스트링으로 이제 FTP라고 써져 있는 애를 이제 찾는 거죠. 위에 있는 필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에 있는 필터에 FTP 치는 거하고, 여기에서 find 패킷으로 FTP 치는 그 검색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조금 비슷하게, 그나마 필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필터, 디스플레이 필터를 FTP로 검색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Ctrl F 아니면은 위쪽에 있는 Find 패킷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패킷 정보 내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다섯 개, 요것은 패킷들을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찾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 번호죠. 번호가 중요해요. 이 번호가 이제 패킷 번호인데, 패킷에 대한 그 번호들, 요것들을 이제 분석을 차례대로 분석을 하다가 이전으로 이렇게 가고 싶을 때한 단계씩 이렇게 이전 패킷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음 패킷으로 간다거나 혹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군요. 요거 잘못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패킷으로 가는 거죠. 특정한 패킷으로 간다는 것은 이 패킷 번호를 기준으로 갑니다. 패킷 정보를 겸해서 컨트롤 G입니다. 컨트롤 G. 이것은 이제 단축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얘가 지금 이제 고거든요. 예, 고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메인 툴바에 요 다섯 개 있는데, 이 고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단축키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필요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익혀둬요. 그래서 고투 패킷은 이제 컨트롤 G 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G를 누르시고,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뭐몇 번째로, 100번째로 가고 싶다, 아까 기억한 것이나 그런 걸 해서 100번째로 나는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00을 입력하시고 go to 패킷으로 하시면은 이 100번째 번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량의 패킷들을 분석을 하다가 혹시나 기억하고 있는 그런 패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오른쪽에 누르셔가지고 저희가 마스크, 언마스크, 마크
예, 마크, 언마크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체크를 해두셔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크된 패킷들만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두 개, 요거는 제일 상단에 있는 패킷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제일 하단에 있는 패킷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보통 홈 버튼 많이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보면은 이것도 홈 버튼, 컨트롤 홈, 그 다음에 컨트롤 엔드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와 제일 아래로 이렇게 패킷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캡처하는 동안에 위쪽에 올리시면은 나오는데 잘안 나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라이브 캡처하는 동안에 그이 스크롤이 아래쪽으로 오토로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은 다른 것을 하나 열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캡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선이면은 여기죠. 이렇게 캡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동 스크롤이 되죠. 근데 얘를 만약 꺼버리시면은 얘가 스크롤이 되지가 않아요. 딱그 아까 멈춰졌던 거기에서 이제 스크롤이 멈추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그냥 라이브를 보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켜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요거를 이제 보통 이 스크롤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캡처를 하다 보면 이 스크롤 때문에 오히려 좀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현상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멈춰놓고 대량의 패킷들을 분석할 때는 이 패킷을 다 캡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량의 패킷을요. 그랬을 때는 요거를 꺼두시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컬러링입니다. 컬러링. 지금 여기 분석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컬러링을 이렇게 하면은 컬러링이 다 지워져 버리죠. 네, 컬러링 다 지워져 버리죠. 요거는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컬러링을 다 지운다고 하면은 좀 힘들죠. 분석하기가요. 그래서 이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뷰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패킷 리스트하고 컬러링 룰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스 컨버세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컬러링 패킷 리스트나 그런 쪽으로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게 이 컬러 리스트 요것이 요거죠. 요거 이거고 그 다음에 컬러링 룰스라고 있는데 요것이 바로 이 패킷 정보 TCP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컬러링 우리가 매칭을 시킬 것이냐. 뭐 ARP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추가나 아니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웠다가 이렇게 반영했다가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더 크게 보고 싶다. 뭐 컨트롤 눌러가지고 스크롤 그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상세 패킷 정보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패킷 리스트 정보, 프레임 리스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다 예,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저는 이제 교육할 때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거의 안 보이죠, 글씨가요.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줄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힘들다. 라는 것인데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하다 보면은 가끔씩 얘가 버그성이 조금 있어요. 이게 좀 이게 한 줄로 여기까지 좀 나와야 하는데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저도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면요. 그랬을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디폴트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갑자기 안 보여요. 막 교육생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늘리다 보면 가끔씩 버그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것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제 원복을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사이즈 패킷인 게이 패킷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소스 코드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하다거나 아니면 쭉 가다가 요 부분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를 더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또 다시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고, 얘를 눌러주시면은 요 패키 길이에 따라서 얘가 리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다 펼쳐지죠. 그러면은 한 번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안 보였던 구간들도 다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 툴바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메인 툴바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자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인 툴바도요, 여기서 또 지정을 해가지고 예, 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툴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